사람들은 봄에만 막 봄에 황사 불어닥치고 미세먼지 있어요. 이게 아니라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사시사철 그냥 미세먼지 속에서 왜 밖에 나가기도 전에 창문 바깥으로 밖에 보면 뿌옇게 되어 있는 모습 보면 여기까지 뭔가 이렇게 탁 막힌 기분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외출은 해야 되니까 뭔가 안전장치는 필요한데 그래서 요즘 불티나게 판매되는 게 이 마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이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항상 이제 기사를 보면요. 네. 출근길 마스크 챙기세요. 퇴근길 마스크 챙기세요.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당장에 막아주는 한 단계의 그 마스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중에서도 종류가 다 달라요, 고객님. 미세먼지 마스크인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모공보다도 더 작다고 하는 그 미세먼지. 그래서 호흡기뿐만 아니라 피부로도 미세먼지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미세먼지 마스크는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희가 보여드리는 제품, 요 안에 네 개의 마스크를 보실 수 있는 한팩 구성으로 들어가져 있는데요. KF94인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요.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은 KF94이기 때문에 네. 미세먼지를 94% 이상 차단을 해준다는 그렇죠. 얘기고요.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숫자가 80대도 있고 아니면 94% 이렇게 숫자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들 계실 거예요. KF94.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세먼지를 94%까지 차단을 해드릴 거예요. 거기에 심지어 4중의 필터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간단하게 차단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제품으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얘는 고객님 미세먼지 마스크잖아요. 근데 KF94 아니면 4중의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숙하실 거예요. 나 이거 다른 브랜드도 듣고 보니 다 그렇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셨나요? 사실상 우리가 입을 막고 코를 막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섬유를 쓰는지도 확인 한번 해보시죠. 네. 미국 나이키, G그룹 하면 미국 내에서도 화력발전소, 제너럴 일렉트론이라고 해서 그 그룹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 섬유 제조 납품사가 바로 테크노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쉬기 편하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조한 GSM 쇼핑은 유일한 특수 필터를 사용했는데 네. 물에는 강해요. 물은 통하지 않습니다. 숨쉴 때 이렇게 촉촉히 젖어가지고 캅캅해요 하는 건 없는데 네. 신기하게 숨쉬기는 편해요. 맞아요. 그 특수 필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나이키라고 하면 왜 나노 섬유나 이런 정말 간단한 섬유들 있잖아요. 아주 촘촘한 섬유로 되어져 있는 그 섬유, 특수 섬유 전문 기업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숨은 편하게 쉬면서 그러면서 걸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하게 걸러질 수 있게끔 숨쉬기 편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체 제작한 GS에서 보여드리는 필터 이런 마스크 중에서는 지금 TV 쇼핑 단 하나로 필터가 자체 제조한 숨쉬기 편한 필터로 들어가져 있는 마스크를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공기는 왜 날숨 들숨 이런 게 있잖아요. 왔다 갔다 숨쉬기 편하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혹시라도 왜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 바깥 외출할 때 어르신들 외출할 때 무조건 마스크 쓰라고는 하지만 답답하고 호흡기를 막 여기까지 이렇게 퍽퍽 맞는 기분 드니까 안 써 안 써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편할 거예요. 옆에서 딱 보시더라도 네. 일단 이게 입체적인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말할 때 입이 닿지 않도록 코 부분에는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밀착력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한 번 딱 착용했을 때도 하루 종일 다닐 때도 막 여기 막 숨이 찬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맞아요. 숨쉬긴 굉장히 편합니다. 심지어 고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고리가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 한 번 더 연결을 해서 고정하실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뒤에서 고정하실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돼요. 이게 코에 아까 와이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입체적인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 만약에 평면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입과 코 맞닿는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퍽퍽하게 답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고객님들 착용을 하실 때 이런 입체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 또 특수 섬유를 사용하고 있는 제조사에서 만들었는지를 보시고요. 코 와이어 있는 부분 움직여요. 내가 콧대에 따라서 콧대가 조금 낮다. 그러면 왜 여자들은 쿠션하고 쿠션 파운데이션 바르고 나서 립스틱 같은 거 바르고 마스크에 다 묻을까 봐 걱정하시잖아요. 여기서 그냥 이 부분에서 한번 딱 눌러주기만 하면 초밀착 꽉
어디 하나 빈틈 없이, 어디 사이로 들어갈 틈 없이 고객님 이렇게 쓰실 수 있게끔 입체적인 구조로, 그리고 숨쉬기가 진짜 편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고, 이거예요. 코 지지대를 있다는 건 굉장히 쓰기 쉽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훨씬 자주 가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마스크 숨쉬기 불편해서 절대 안 써 하시는 분들도 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편해서 숨쉬기가 좋아서 정말 많이 사용하시고요. 우리 아이들 마스크 이거 너무 커서 흘러내리는 거 아니에요? 동봉된 고리가 있습니다. 양쪽 끈을 연결시켜서 고정하시면 숨쉬기 편하고 우리 아이들까지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마스크 착용하고 말하고 있지만 마이크 타고 흐르는 제 목소리가 답답하게 들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촘촘하게 되어져 있는 특수 섬유를 만드는 곳에서 제조한 그 브랜드다운 제품력까지. 자, 그런데 이거 지금 오늘 장당 가져가시는 가격이 얼마예요? 그렇죠? 지금 600원꼴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가져가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60매예요. 하나에는 4개씩 동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도 크지 않아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보관하시기도 편리하시고 쓰시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토탈 금액만 보더라도 4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앱으로 할인받으시고 39,900원에 총 60매를 가져가시는데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마스크 가져가실 수 있고요. 실제 지금 저희 우리 달리 씨 옆에도 네. 파란색 물 이거 뭐야 싶으실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섬유 자체가 그러니까 시작부터 제작이 다른 거죠. 물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저희 마스크에 들어가는 원단이 아래에 들어가 있는데요. 물이 통과가 되지 않아요. 이 말인 즉 숨을 쉴 때 숨이 차서 꿉꿉하거나 불편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공기는 통해야겠죠. 공기는 수월하게 통하면서도 이게 숨을 쉴 때 물은 통하지 않는 이게 특수 제작한 완전 특수 섬유예요. 맞습니다. 자, 숨쉬기 정말 편한 마스크를 원하셨을 거예요. 마스크의 브랜드도 많고 종류도 많다 보니까 어떤 마스크를 또 써야 되나 이런저런 알아보시는 분들 TV 쇼핑에서는 단 하나로 이렇게 특수 섬유 소재를 만드는 기업에서 만든 마스크 착용하시고 훨씬 더 편안하게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브랜드를 믿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품에 대한 어떤 제품력을 믿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KF94 마크며 미세먼지 94% 이상 차단되는 거 다 받았고요. 사중에 필터 구조까지 받았으니까 기본적인 사양 플러스 아예 섬유 자체가 필터 자체가 다른 걸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필터가 핵심이고 심장입니다. 여러분 믿고 쓰는 이런 필터 확인해보시고요. 황사로 뿌연 도심은 물론이고 어디 나가기가 무섭죠. 휴대폰 스마트폰에는 미세먼지 뭐뭐입니다. 위험입니다. 나쁨입니다. 면일 막 울리고 막 알림이 저는 무서워서 이제 나갈 때 마스크 없으면 외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우리 임신하신 분들은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아이들도 무조건이에요. 근데 저희가 받아가시면 위에 그 겉에 표지에 성인용이라고 적혀있지만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아이들도 S자고리로 걸어서 쓰기 때문에 아이들도 쓸 수 있어요. 저희 아들 유준이가 5살이거든요. 오. 저희 아들도 같이 쓰고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든든해서 외출하기가 편해지더라고요. 고객님. 어디 나가실 때는 이제 필수품이에요. 네. 우리가 안전지대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 키우시는 분들, 어르신들 나는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하기가 두려워 하시는 분들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마스크 이제는 믿을 수 있는 테크노 외부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